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폐업 하루 전에 환자와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. 병원에 입원해 있던 120여 명 대부분이 갈 곳이 없다며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 얼마 전 농촌의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%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반대로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싱가포르와 몽골 등이 유력한...